조금씩 안으로 지금 이제 작업을 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. 중간에 가장 큰 이제 나무 이걸 이제 위에 중간에 허리를 이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. 나머지 나무들은 이렇게 전부 다 처참하게 바닥에 나 뒹굴고 있습니다. 이 나무들이 이제 땅에 묻힐 나무들이고, 저 앞쪽에 지금 포크레인 작업하는 부분은 이렇게 사장님이 쓰러뜨린 나무를 직접 이렇게 낮은 제대로 옮기고 있습니다. 쓰러진 나무도 전부 다 포크레인이 다 이렇게 휘게 만들거나 아예 부러뜨려서 저렇게 한쪽으로 놓으네요. 저 큰 나무도 뿌리가 흔들흔들합니다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예 뿌리채를 이렇게 파버리려고 나무를 바닥에 다 쓰러뜨려서 깔아놓고 나중에 다시 위에다가 흙을 덮을 겁니다. 떨어졌습니다. 바깥다리를 걸었는지 안다리를 걸었는지 뽑아듭니다. 뽑아들기 뿌리 깊은 곳에 뽑혀올릅니다. 드디어 저 큰 고목나무에 뿌리가 완전히 뽑혀올라왔습니다. 거대합니다. 거대한 뿌리가 이렇게 뽑혀 올라오고, 저것도 옆으로 이제 치우고, 이제 큰 중간에 있는 큰 나무들은 이제 대부분 제거를 했습니다. 이렇게 나무를 제거하고 나니까 좁았던 이제 숲길이 아주 넓은 이제 운동장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이제 새로운 이렇게 이제 땅이 만들어졌어요. 기존에 이쪽에 가꾸어진 밭보다도 더 비옥한 새로운 이렇게 땅이 만들어졌습니다. 포크레인은 계속 헛지점까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.